네,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.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을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안 했다. 이거 전례가 없는 일이다. 이렇게 말한 거죠.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?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과 교감하면서 수사를 해온 잘못된 오랜 관행을 인정한 셈입니다. 이런 거 중단하는 게 적폐청산 아닌가요?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